RPG 그대로의 RPG 불멸의 전사 2. 금주의 핫한 소식을 모아 모아 알아보는 시간 핫5입니다. 게임계는 더 다양한 소식들로 가득 찼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떠한 소식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세가가 던 오브 워 3 신작 발표 소식과 함께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스페이스 마린과 엘다, 오크 간의 전투를 그리고 있으며 임페리얼 나이트와 레이스 나이트의 등장으로 전장의 규모가 한층 더 커진 인상을 심어줬는데요. 아직 발매 시기는 미정이지만 한국어를 포함한 10개 국어 지원이 예정돼 있어 팬들의 기대감을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팬들이 기다려왔던 던 오브 워라는 총괄 프로듀서의 자신감이 게임으로서는 어떻게 표현이 될지 새로운 정보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의 행사인 히어로즈 서밋에서 등급전의 패치와 신규 캐릭터들이 공개됐습니다. 6월 16일로 예정되어 있는 등급전 개편은 기존의 레더 방식의 등급전에서 리그 방식으로 바뀌게 되며 브론즈 등급을 시작으로 7등급과 각 등급에서 또다시 5개의 조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상위 등급에 대한 보상과 시즌 종료 시 보상 등도 공개가 되어 예전보다 더 큰 동기부여가 되게끔 패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워크래프트의 영웅들인 크로미와 메디브의 정보들도 공개되면서 한층 더 흥미진진한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이 될 예정입니다. 지난 7일, 피파 온라인 3 아디다스 챔피언십 2016 시즌 1의 개막전이 진행됐습니다. 개막전을 치른 A조는 지난 시즌 우승자 양진엽 선수를 비롯해 김정민, 정경훈, 박준효 선수가 포진돼 죽음의 조라고 불리게 되었는데요. 조별 플릭으로 치러진 16강 A조의 승부는 정경훈 선수가 2승 1패로 조 1위를 차지했고요. 김정민 선수가 1승 2무, 조 2위로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예측할 수 없는 승부의 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5일부터 나흘 동안 치러졌던 CSGO PGL 캐스파 리저널 마이너 챔피언십 아시아가 중국 대표팀 타이루의 우승으로 마무리되어졌습니다. 타이루와 준 우승팀인 레니게이드는 상금과 함께 다음 메이저 대회인 ESL1 콜로니 오프라인 챌린저 예선 자격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국내 첫 대회였던 만큼 대한민국 대표로 관심을 모았던 MVP 프로젝트와 몬스터 KR은 분전했지만 아시아 강호들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결과는 아쉽지만 소중한 경험을 쌓은 것으로 만족해야겠습니다.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CSGO 리그가 확대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EA가 배틀필드 월드 프리미어 행사에서 최신작인 배틀필드 1을 공개했습니다. 10월 21일 PC와 플레이스테이션 4 그리고 엑스박스 1으로 출시되는 이번 신작은 기존 시리즈에서 이어져온 현대전의 모습에서 벗어나 제1차 세계대전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트레일러 영상에서도 드러났듯 제1차 세계대전을 상징하는 다양한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시대를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준 배틀필드 1의 도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핫5였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는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올게요.